SSD가 240기가 사무실도 SSD가 240기가 뭐 같은데 240인데? 이거를 지금 언제 구매하셨다고요? 지금 1년 몇 개월인 거예요? 1년 몇 개월이요? 램 16에, 12600에, CPU 아니 그래도 1070이잖아 그때 당시에 샀으면 1070이면 한 60몇만원 했겠.. 한 60만원 돈 했겠지? 240 돈인데? 네? 240이요? 240 이거 많이 사자마자 고장나갖고 금방 그냥 막 이상하게 꺼지더라고 그랬더니 그쵸 이거 용산 같은 데서 산 게 아니라 동네 컴퓨터 가게에서 사신 거죠? 네 여기 가까운데 무슨 어디 들어가볼게 아이고 한 대 사신 거 맞죠? 그 모니터도 사셨다 그랬어 120. 모니터도 같이 그 모니터 30만원 주고 30만원 주고 사셨는데 게임용 모니터가 아니라 그냥 일반 모니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비싸게 잡아도요 네. 파워 7만원 안 하거든요? 그냥 얘 그냥 7만원으로 잡고 10원도 안 버텨서 이 케이스 3만원 정도 하는데요 그게 그렇게밖에 싸요? 이 케이스 3만원 정도 하는데 얘를 그냥 4만원 잡으면 11만원 얘 정말 비싸게 해서 70만원 주고 사셨다고 해도 메인보드 7만원 87 램 16기가 비쌀 때 샀다고 쳐도 10만원 잡을게요 10만원 그때는 더 쌌겠지만 위주로 된 거? CPU, i5 그것도 약간 120 좀 오래됐어 SSD, 하드 130, 140 이거 10만원씩 잡아도 140이에요 SSD 그린 몇 기가요? 그린 200... 근데 애가 좋은 거라던데 그냥 본체 기준으로요 정말 비싸게 사도 작년 기준에서요 정말 비싸게 사도 130이요 아, 두 배를 줘 처음에 사가지고 오셨을 때도 불량이었고 불량이었죠 근데 그때부터 그때 처음에 사가지고 오셨을 때도 문제가 있었고 네, 1년, 처음에 살 때도 1년 문제가 반 있었고 전에도. 나중에도 중간중간 또 꺼졌지 그러다가 또 조금 안 꺼지다가 또 꺼졌지 일단 확인 해볼게요 확인해보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딴 버전으로 사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뭘 사요? 여기 안에 있는 거 아니 뭐 고장이 나야 사는 게 아니고요. 다 부품들 1년 반이면 무상 AS 기간 다 있어요. 아. 그 제조회사로 보내면 바꿔줘요. 뭐 고장난 부품들 있으면 되고요. 아니 꺼지는 것만 뭐 꺼지지 않게 하면 되는 거 아닌가? 꺼지는 거. 근데 그게 계속 꺼지는 게 아니라 간헐적으로 꺼진다고 에이, 말씀을 계속 하시니까 아니에요. 그래 거지. 그래서 그렇죠. 부품들이 그렇게 쉽게 고장 나진 않아요. 뭐 그러니까 나중에 뭐 고치시거나 할 일 있으시면. 저희한테 안 하셔도 되니까 그냥 와가지고 물어보고서 물어봐요. 물어보고서 뭘 고치시던지 딴 데 가시던지 하세요 그러니까 모니터를 고치셨는데 40만원 주고 네. 모니터를 고치셨다고요? 뭐 스크러치 난다고 뭘 바꿔야 된다는데 그럼 새로 사죠 네? 새로 사주시죠 되게 비싸게 주셔서 동네가 이상한가 그럼 또 몰라서 수고하세요 네. 네네 연락드릴게요 어머니 안녕히 가세요 안녕하세요 네. 야, 이건 어떻게 240이 있어?